구약은 보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이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약에서 곳곳에 돕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돕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시고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님은 돕는 분으로 나타나세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회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로 보여주시면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네.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또 이 유월절을 지키러 15개국에서 넘게 왔던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그 형제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사람도 약속을 하면은 신실한 사람은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예, 반드시 지키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는데 너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용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두나미스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다이나마이트라 이런 뜻을 가져요. 이 두나미스, 이 내적인 내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할 때는 외적으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자, 우리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정사와 이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움이에요. 우리가 헬과 육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을 해요. 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은 누구하고 해요?
이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그럼 악한 영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그들과 싸움을 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원수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당해서 하나님 이번 주도 나 얻어맞고 왔나이다, 또 넘어졌나이다, 또 실패했나이다, 주여 또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얻어맞고 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왔으면 좋겠어요? 이기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내적인 능력, 이 두나미스와 같은 내 내적인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주님의 증인 마르투스 된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 안에도 그런 권능을 받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떠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죠?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병이 들면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굶주리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나사로가 죽을 때는 죽은 자를 살려도 주시고 그들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도와주는 보혜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고 나면은 나하고 똑같은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러고 어떤 분은 성령님이 그러죠. 예, 예수님이 오늘 여기 있으면 저도 참 좋겠고 여러분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있으면은 부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좋은데 부산에서 오늘 우리 팀도 이제 산에 가서 지금 이분들이 기도하는데 아니 거기는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똑같은 예수님과 능력과 근시와 기름 부음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이곳에 오셨기에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와 계시, 그죠? 근데 부산에서 기도하는 팀들 위에도 지금 성령이 임하여 계세요. 서울에 예배하는 사람들 위에도 임하여 계시고 미국에도 영국에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이 성령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제 안에도 계셔, 그죠? 우리 박영우 목사님 안에도 계셔, 그죠? 우리 이도환 장로님 안에도 계셔요. 아니, 그러면 성령님이 세 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성령님이 저 안에 3분의 1, 우리 박영우 목사님 안에 3분의 1, 우리 이도환 목사님 장로님 안에 3분의 1 이렇게 계셔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령님이 저분 안에도 계시고 저분 안에도 계시고 저분.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 안에도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그럼 이야기할게요. 그럼 제가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어, 그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우리 장로님도 공기를 마시고 계세요, 그죠? 목사님도 공기를 마시고 계세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제가 공기는 하나 둘 셋 세 개입니까? 그러면 저보고 저 사람 좀 무식한 사람 아니가 그럴 거예요, 그죠? 이 공기는 이 지구에 충만해 계세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은 이 지구에, 이 우주에 충만하게 가세요. 그래서 저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미국에도, 영국에도, 독일에도 동시에 충만하게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럼 뭘 아시느냐? 이 보혜사를 파라크레토스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파라라는 말은 내 옆이라는 말이고 크레토스라는 말은 나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옆에서 예수님처럼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러나 하면 여러분 힘으로 살아요? 말로는 잘하신데. 아니 말로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근시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 옆에 와서 도와주면 여러분 뭐에 더 두렵겠어요? 뭐 무슨 일이 염려가 되겠어요? 그분은 지혜도 완전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옆에 여러분 옆에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분의 도움을 받고 사세요.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은 땅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육적인 이야기를 해요.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그들 우리처럼 이런 핸드폰도 없고 녹음도 시킬 수 없었고 받아 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마태라는 이 제자는 세리였잖아, 그죠? 얼마나 상세히 기록했는지 몰라, 그죠? 그걸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을 여러분이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여러분 꿀과 송일 꿀보다 더 달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은 까만 것은 그리고 흰 것은 종이고 잠밖에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무지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깨달아져 오는데요. 그러고는 꿀과 송일 꿀보다 더 달다.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스 같은 엄청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0절 이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목마름이 있어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 목마름이 있어, 그죠?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데요. 기쁨의 강, 평화의 강, 이 영광의 강,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에게 넘치 못할 일이 있어 없어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신학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이라, 초대교회 때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이 원수 마귀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이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면 여러분도 포함돼야 안 돼요? 예, 우리 다 포함이 돼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와 꿈을 꾸고 어린아이가 예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까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법을 쫓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 살아야죠. 자, 그랬잖아요. 자, 뭐 십계명만 이야기를 해도 자 열 가지 계명 중에 아홉 가지는 잘 지켜서 한 개를 못 지켜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다 못 지킨 게 돼버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십계명을 더 악대는 것이 이제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민족은 613가지로 이 나누어 놨어요. 여러분 오늘 전에 여러분에게 613가지 다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누는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들이 다 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오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안식일 날 불 켜면 돼요, 안 켜요? 안 돼, 그죠? 그럼 여러분 오늘 전기불 켰다가 껐어요? 에어컨 켰다가 껐어요? 안 껐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가 미국에 유학 갔는데 이 유대인이 안식일, 유대인 자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안식일 날 목사님 좀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 왜요 가냐? 자기 집에 에어컨을 켜놨는데 이게 너무 추운데 꺼야 되는데 자기는 안식일이 돼서 못 끄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고 좀 꺼달라.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어기도 되고 자기는 끄면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가니까요. 아니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세 대가 있어요. 근데 한 대는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안식일을 그 누르고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이게 섰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섰대요. 그래 자기는 안 누르고 자기 가고 싶으면 타고 모든 층에 가기 때문에 그 가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지켜서 못 지켰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그들이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가 그럼 우리는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우리도 못 지켜. 그럼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또 봐, 또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율법과 이 복음을 12번 강의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이게 헷갈려요. 아니 지켜야 돼요. 그러면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의 이야기는 모든 저주를 다 받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제가 오늘 저녁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나면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져,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새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아니, 중력이 작용하는데도요, 날아요. 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면은 이 육신의 법, 사망의 법, 이 죄의 법이 있음에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버렸다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되겠어요? 이놈한테 날마다 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처음에 500여 명이 가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가서 한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성령이 임하여서 안 임하였어요? 안 임하였어요. 그래서 좀 돌아갔어요. 이틀 만에 임하여서 안 임하였어요? 5일 만에 임하여서 안 임하였어요? 아니요. 이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9일 만에 380명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120명만 남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급하고 간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들이 권능을 받고 이 120명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 그 사도행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이들이 땅끝까지 들어가서 주의 증인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권능을 받고 이 강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저 북한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따지 말고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절을 안 한다고 집을 한번 쫓겨났어요. 그랬다가 뒤에 다시 제가 그러죠.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는데 나 혼자 천국 가면 뭐 할 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옥 가면 나도 뭐 그냥 지옥 가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킨 대로 하고 그냥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지옥이 있는 걸 알고 나니까 저도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겠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저 발로 집을 나왔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를 안 지내니까 집을 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와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 개척교회인데 고신교회였어요. 부산에 가면 이 고려신학교라고 고신이라고 경건하게 믿는 장로교 지파가 있어요. 여기 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 그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전혀 이렇게 소리를 안 내서 손을 딱 뭐 조용하게 기도해요. 찬송할 때 절대로 박수를 치는 법도 없었어요. 제가 30년 전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손 들고 이런 기도를. 그래서 저는 새벽에는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집을 쫓겨나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당에서 잤어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해요. 먹을 것도 없지, 이 갈 집도 없지, 집은 쫓겨났지. 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집 쫓겨나고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 좀 해보소. 그러면서 아니, 맨날 며칠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맨날 며칠로 그렇게 밤을 쉬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만나 주시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대학 군대 갔다고 대학생이었는데 이 머린 캐러더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이 보이스사에서 나와가지고 근영달 씨가 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 책이 그 낮에 그 책을 제가 두 권을 읽었어요. 그 책을 두 권이 그 책 그냥 결론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그날 저는 그 책을 읽고도 교회당에 가서 주여!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 집 쫓겨나고 갈 데 없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저도 몇 번을 못 들었는데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저 이름을 부르면서, 원래 저 이름이 북한 사역이나 이 중국 사역이나 이슬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줘 쓰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제가 현수라는 이름을, 저 이름 현수라는 저 이름을 모르면서 현수야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청청백녀. 그때가 11시가 좀 넘었으니까 아무도 교회에 없는데 현수야 감사하라 그러면서 청청.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강박했냐면 이런 거야. 예, 감사 못해요. 그러세요.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랬고, 저 이름을 부르면 저는 예, 감사 못해요. 그런 거요. 집 쫓겨나는 거, 먹을 거 없는 거, 갈 데 없는 거, 잘 데 없는 거, 이게 무슨 감. 그런데요,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못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저하고 긴장감이 이 감도는 거야.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그분은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저는 못한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보고 어디 가서 뭐 해라 근데 못해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그 부모님하고 얼마나 긴장감이 돌겠어, 그죠? 한 5분쯤 흘렀을까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저도 못해요 그랬으니까 깜깜한데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때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요, 저 속에서요, 현수야 감사하라 그런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 읽었던 머린 캐러더스 그 목사님의 책이 생각이 나면서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내 삶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 집 쫓겨난 것도 감사하고, 갈 데 없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거 없는 것도 감사하고, 배고픈 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하는 해가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눈물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요, 교회당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작은 불 하나가 나와가지고 점점 저희 거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면서 커져서 와서 저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제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한 두세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가 깨어나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젖밤을 때려봤어요. 이게 꿈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제가 그래서 뭘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얼마나 거룩한 교회, 경건한 교회, 조용한 교회, 그런 교회인데 뭘 롤롤롤롤롤 이상한 소리가. 그런데 내 마음은 아, 천국에 가면 이렇겠구나 하나 너무 기쁜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은, 그래서 제가요 완전 미친 사람처럼 그때가 한 새벽 한두 시나 됐을 거예요. 교회당을 막 뛰어다니면서 오라바라바라바라 디디와와요와라바 막 하면서 춤을 추면서 새벽 4시 반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4시 반 되면 5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 근사님들이 오잖아요. 그때 새벽 기도를 한 우리 개척교회에서 7, 8분이 왔어요. 아니, 이분들이 오니까 제가 정신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뒤에 조용하게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 기도하는 교회인데 기도합시다 그런데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예, 지금도 제가 목소리가 큰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컸어요.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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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뒤에 앉아 복귀를 해보니까 이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눈을 뜨니까 아침 한 7시 한 2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 다 잘하고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또 성경 읽고 이제 가서 전도하다가 밤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당에 또 온 거야. 11시부터 또 와서 이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방언이 내 입에 터져서 막 하는데 누가 뒤에서 담요를 확 둘러 씌우는 거야.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추워서 둘러 씌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담요를 둘러서고 막 그래 땀도 나고 얼마나 좋은지요. 따뜻하고. 그래서 한 2시간 기도하고 또 이제 거기서 교회당에서 조금 자고 이제 새벽이 된 거야. 또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또 이상한 또 이분들이 다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저녁 11시 돼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또 담요를 둘러씌웠어요. 그래서 또 따뜻하게 또 둘러쓰고 기도했어요. 셋째 날도 그 일이 반복이 되고 셋째 날 둘러씌우면서 그 둘러씌우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더러운 걸 받아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더러운 걸 받아서 제가 보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더러운 걸 받아서 그리고 이게 문제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성경을 한참 읽을 때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의 은사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을 제일 밑에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로 하는구나. 목사 아들, 이 장로 아들은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에서 이런 좋은 은사 주고 아니 나는 집 쫓겨나서 이래 왔다고 제일 들은 방언의 은사를 줬구나. 그래서 들은 걸 받아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합니까? 아니 그런데 새벽에 그러고 앉아 정신을 차리고 새벽 기도를 앉아 갔는데요 목사님이 앉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둘러둘러하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또 어떻게 하는지.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방언이 터져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좀 틀어막아가지고 이분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정신을 안 차리고 정신줄을 놓고 기도하니까 롤롤롤롤롤 이런 소리가 나오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고 그때부터 이제 오늘 하나님이 차별을 해서 더러운 걸 줬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표현으로 똘똘 말아가 쓰레기통에 버린 안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좀 주려면 좋은 걸 주시지. 그러고 난 자 자꾸 나오려고 그러니까 틀어막고 이제 정신을 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한잔 자 또박또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10일쯤 그렇게 하니까 좀 이게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썼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냥 기도하고. 근데 청년이 좀 내 청년의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이제 CC도 가고 열심히 하니까 저를 그 청년의 전사님이 조장으로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그러고는 우리 조원이라고 몇 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하도 열심히 있으니까 하도 말 안 듣는 사람들만 우리 조에 붙여준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수련회 가기 전에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 물었거든. 가자 그러니 간다 가자 그래. 목요일 가는데요.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와서 우리 청년들에 물으니까 우리 조원이 한 명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이 남아가기 생겼어요. 이게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앉아 수요예배 드리고 가고 나서 11시 돼서 교회당에 찾아간 거예요. 교회당에 가서 문을 딱 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당 안에 충만한 거예요. 제가 교회당 문을 열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요 밑에 바닥이 시멘바닥이잖아요. 그때 도끼다시라 그래 시멘바닥인데 그 시멘바닥에 겨울인데 딱 엎드려버린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이 너무 바닥이 찬 거예요. 그래서 벌벌 기어가지고 장어자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죠.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잘 모르겠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아듣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도 잘 모른 거예요. 성령님은 0.1초 만에 우리에게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0.1초 만에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지혜가 우둔해져서. 그리고 여러분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이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설교가 2시간, 3시간, 4시간씩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 너무 답답하잖아, 그죠? 아멘. 설명을 해줄까요? 이 0.1초 만에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이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를 들어주느냐? 제 이름을 부르면서 현수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1,000원짜리 실반지를 하나 줘도 네가 귀하게 끼고 다니지 않느냐?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은 1,000원짜리 실반지 하나도 귀하게 끼고 다니죠. 그죠? 그런데 하물며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내가 좋은 걸 주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러 가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지가 얻을 것이고 찾는 지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죠? 자, 하나님이 좋은 것 준다는 거요, 나쁜 것 준다는 거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는 거요. 이걸 누가는 똑같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뭐이 제일 좋은 거요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도 주고 싶다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선물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잘못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그러세요. 사람들이 더럽다, 더러운 거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좋아한다고 네가 기뻐하고 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싫어한다고 슬퍼하면 너는 내 종이 아니다는 거야. 그 말에 제가 우리 장로님처럼 바로 아멘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교인들이 너를 좋아한다고 해도 네가 기뻐하고 교인들이 너를 싫어한다고 슬퍼하면 너는 내 종이 아니다 그러더라고. 와, 아멘 그러시는데 저는 두 번째 아멘 빨리 못했어요. 아니 집을 쫓겨나서 아니 그 교회 와서 교인들한테 도움을 교인들이 저를 돌봐주고 있는데 아니, 교인들이 저를 싫어하니까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니, 교인들이 더러운 걸 받았다 그러고 담요를 둘러 씌우고 이러니까 제가 진짜
그때 잘 몰라서 그냥 둘러서고 있었지. 알았으면 내가 내 성질에 당장 그 교회를 뛰쳐나갔을 거예요. 묻겠네요. 그때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오직 내 한 분 앞에 서라. 내가 너를 기뻐하면 기뻐하고 내가 너를 슬퍼하면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쭉 흐르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방언이 내 입에 터져 나오는지요. 호라바야라디리 센다야라다라 칼라마야라두루사야라다라 스카라. 우와, 그리고 이걸 한 30분 하고 나면 또 바뀌는 카카야 카투투 아파시케티 멜라토카. 그리고 또 30분 하고 나면 또 바뀌고 30분 하고 나면 또 바뀌고 새벽 4시 반까지요. 그 4시 반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받아 쓰라 그래요. 데깔라까 따따야 아빨라따 칸마티 이띠띠띠 빠까. 예,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모든 언어를 다 받아 적을 수 있어요. 영어로 받아 적으라 그랬으면 그걸 받아 적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5시가 된 거예요. 새벽기도를 이분들이 온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에 제가요 소리 안 내고도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요, 제가 장터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상대방 눈을 보거든요. 어떤 때는 입을 안 움직여도, 입술을 안 움직여도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신비한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그러고는 그래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순복음에 좀 있어. 그분은 방언을 못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은 방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랄랄랄하고 그 떠들 때도 목사님은 그냥 기다려 준 거예요. 성도들이 화를 내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를 앉아 기약이 보고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을 시킨 거야. 남자아이 4명, 여자아이 4명인데요. 제가 열심히 있으니까 성경을 그때 하루에 거의 20시간, 21, 2시간씩 한 2시간 자고 성경을 읽고 그럴 때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다 공과 공부를 준비해 와서 가르치는데요. 이 8명이 장난을 치는데 도무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또 계란과 바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그때는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런 건 잘 몰랐고 하나님께 가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그때는 내 마음에 네가 받은 성령을 그들에게 받게 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해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사도행전을 제가 수없이 읽거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이렇게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는 이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고요. 8장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10장에는 이 말씀을 고넬료 집에 가서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해 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다고 예언다고 그래요. 요 8명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간 거야. 지하실로 내려가서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 그걸 이들에게 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지 하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하자 그런 거야.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자 그러고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뻥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탁자가 있고 뺑 둘러 있는 의자였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의자 그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뻥 하고 나는데요, 얼마나 놀래 탁자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올라와 봤어요. 그런데 8명이 초등학교 유가 8명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8명이 다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손을 뜨는 법이 없어요. 손을 뜬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높임을 사도행 10장에 뭐 하나님의 높임을 나타내더라.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손을 뜨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의 뭐 만세서서 만세 그럴 때 우리가 손을 들잖아, 그죠? 그래 이 손을 들 하나님을 높일 때 손을 들 이들이 손을 들고요. 이들은 방언을 하는 걸 자기 장로아들 안수집사들 근사아들 딸들인데 이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 믿는 집에 애들도 있고요. 여덟 명이 동시에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바깥에서 제가 문을 잠궈놓고 했거든요. 지하실에서. 근데 바깥에서 문을 빵빵빵빵 한 30분 지났는데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고신교회에서 못할 짓을 했잖아요. 저 혼자 하는 것은 또 뭐 어떻게 하지만 이 애들한테 이런 짓을 저질른 거잖아요. 나는 완전 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보다. 근데 그때도 좀 담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 쫓겨나는 거 확실히 하고 쫓겨나야지, 그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진 않고 그냥 한 시간 좀 계속 이들에게 막 안수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앉아 쫓겨나려고 나와가지고 앉아 누가 문 두드렸는지 찾아다닌다. 아무도 두드린 분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다음에 이 원수 마귀가 그런 짓을 저질러요. 거의 여덟 명이 앉아 방언을 받아 그때부터 얘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이들이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가면서 제가 선생님으로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고신에 다니는 우리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이제 이런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는 못하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수련회를 6, 70명 가가지고 저보고 앉아, 저는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죠. 조성생이지 않죠. 성생인데 요 8명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수련회 때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내보고. 근데 저는 좀 이게 담력이 좀 있거든요. 아니 해보라고 방석을 깔아준는데 왜 못해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은 성령님이 가르친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수련회에 이 8명이 했던 짓을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6, 70명이 다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8명이 아니라 6, 70명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교회를 돌아왔는데요. 이 경건한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 근사님들이 자기 아들이 랄랄랄라 빨라빠빠빠마서 이러니까 내한테 담요 둘러씌웠던 분들이 그들이 위에도 담요를 둘러씌고 못하게 하고 막 그래서 이들이 담요 둘러쓰고 하고 쫓겨다니면서 하고 이러다가 한 달 만에 불 다 껐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읽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14장 이 방언이 무엇이고 예언이 무엇이고 성령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뭐고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뭐고 영분별을 어떻게 아는 것이고 믿음의 은사는 무엇이고 이 신유의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은사를 왜 주시는지 이 은사는 우리가 일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인격과 전혀 상관없이 은사가 나타나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는 처음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있어요. 그죠?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거기도 이 예언하는 은사, 이 그런데 그 은사는요, 몸의 성숙함에서 일어나는 은사예요. 자, 처음 오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을 그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 사람을 집사의 직분을 주고 이 감독의 직분을 주라 그랬어요. 이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나 다스리는 은사나 이는 은사들은 몸의 성숙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믿는데도 어린아이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15개월 정도 됐는데도 방언이 터져서 애가 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손녀는요, 얼마 전에 금요철에 우리 교회 왔다 14개월 만에 얘는 방언이 터지고 오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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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젖먹이 입술로 근능을 세운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예.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젖먹이 입술로 근능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 은사는 몸의 성숙함에 상관없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하도 열심히 특심이고 전도하고 그러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교 신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돼서 제가 전도사를 했어요. 예수 믿고 1년 정도 돼서 청년들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한 명 한 명 전도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돼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냥 저보고 그 맡아서 하고 그래 전도사를 하라 그랬어요. 하여튼 나는 고신신학교는 다니는 건 아니었고 선교신학을 제가 잠시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이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이분들은 저를 너무너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이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 교회 일본에 가서 30대 초반인데 진짜 예쁜 여자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 완전 미쳐서 쫓겨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동네로 온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미쳐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예쁜 여자가 옷을 홀라당 벗고 뛰어다니니까 동네 아이들이 그 여자를 따라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그러면 진짜 아이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를 해가지고 도저히 동네에 놔두면 아이들 다 베리겠다 그렇게 해서 절로 보내기로 했어요. 일로 보내야 되는데 그죠? 일로 안 보내고 절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절에 갔는데 이 여자가 절에서도 홀라당 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스님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스님들이 결혼도 안 하고 절에 가가지고 자기들 수양하는데 여자가 홀라당 벗고 법당을 뛰어다니니까 이걸 감당을 못해갖고 이 스님들이 알더라고요. 교회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안디옥 교회로 와야 되는 건데 아니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새벽 기도를 앉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절대로 옷을 벗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벌레벗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그 옆에 와서 온몸 밖에 찍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같이 와서 새벽 기도 앉아 모든 예배에 오는데 새벽 기도에 저 뒤에 와서 앉아고 한 7, 8명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있는데 목사님이 앉아 뭐 찬송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저 뒤에 앉아서 야, 박 집사, 왜 저래? 그래. 그럼 졸던 박 집사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나, 이,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김 집사, 왜 딴 생각해? 딴 생각하던 김 집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게 내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다스려. 그런데 사건이 한번 터졌는데 수요일 날인가 이 여자가 이제 교회당 오는데 어떤 집사가 지나가는데 그 집사님이 호주머니를 탁 잡으면서 이 잡사야 그런 거예요. 이 잡사야 그런데 거기 뭐 나왔냐면 담배를 이분이 피다가 교회는 안 가져와야 되는데 호주머니 엮고 왔는데 그
담배까지 딱 잡힌 거 있고 여자한테 이 잡사야 그러면서 담배 끊네. 그 교인들이 다 있는데 이 잡사가 진짜 얼굴이 홍당무가 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이 여자가 이리 오면 사람들이 싹 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 나도 이 여자가 이리 오면 나도 도망 다녔어요. 아니 이 여자한테 걸렸다가 뭐 그랬는데 이제 이 여자가 오니까 이 여자 그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남전도에서 10명이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근데 이제 이 여자하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니까 힘이 세잖아. 집사님들이 그죠? 그래서 막 눌러서 나설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그러고 막 눌렀겠죠. 이 여자가 뒤로 불러든 넘어졌어. 넘어지자 이 여자가 가래를 팍 껴가지고 집사님을 가래 팍 받으면서 야 더럽지 니도 뱉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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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아니 집사님이 가래가 이리 붙어가고 떼면서 어떻게 또 그렇다고 뱉어요. 그런데 또 한 집사 보거나 야 여자를 보고 엄정을 품는 자마다 가늠했다 그러는데 너는 왜 가늠해? 이 여자가 불러당 넘어지면서 치마를 입어놓은 게 뭐 안에 보인 것 같아. 근데 이 순간적으로 이 집사님은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가늠했다 그러는데 네가 왜 가늠해? 이 집사님이 막 발그레죠. 10명이 당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교회에 소문이 퍼질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 여자가 이리 오면 다 이리 가고 이리 오면 저리 가고 다 도망 다녔어요. 저도 그 여자한테 절대로 안 잡히려고. 아니 우리가 다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그 여자는 여기도 좀 데려올까요? 아니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그런데 이제 저녁 7시만 되면 이 여자 와서 이 목사님이 찬송을 한 두 개 하고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고 뭐.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항상 기도를 해 줬는데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바빠서 가시면서 그때 그 교회가 그래도 전도사가 4명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신방전도사 4명을 불러놓고 이 여자가 7시에 올 거니까 5시인가 됐는데 이 여자를 기도를 해주라 그런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가시니까 예 그랬는데 5시 20분이 되니까 한 전도사님이 자기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 가야 된대. 그래서 이분이 갔어요. 5시 한 40분이 되니까 또 한 분이 자기도 중요한 약속이 있어 가야 된대. 가서 6시 되니까 또 한 분이 자기도 중요한 약속. 나 혼자 남았어요. 나도 중요한 약속 있다고 가고 싶은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6시 한 20분이 됐는데요. 제가 도저히 불안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도망갔어요. 아니, 집사님, 10명이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리고 제가 당했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져봐요. 어떻게 전도사를 할까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교회당에서 저 그때는 자취방을 하나 얻었는데 자취방에 한 10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열심히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갔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디 가는지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럴 때는 좀 모른 척 하시면 될 건데. 아니 가다가 어디 가니? 그러는데 아니 더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올라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맞다뜨려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평생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 것 같은데 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다니면서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방을 들고요.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왔는데 한 30분 남았는데 시간이요. 제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30분만 기도해도 주님 만나요. 제가 30분 기도했는데 진짜 머리에서 온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주님 한 번만 저를 그 여자한테 안 당하게 살려주세요. 아니 내가 뭐 기도를 뭐 오묘하게 할 줄은 모르고 한 번만, 아니 솔직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저는 한 번만 그 여자에게 안 당하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제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한 30분에 진짜 땀 범벅이 되었는데요. 그게 7시가 다 됐더라. 그래서 그래도 아무 일 없는 척이야 땀을 잘 닦고 그 앉아 청년의실로 온 거예요. 그 여자가 앉아. 근데 탁자가 이리 되어 있고 둥그러만 의자인데 뒤 받침 없는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인데 여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보혈 찬송을 하더라고요. 뭐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다. 그때는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보혈 찬송을 목소리껏 높여가지고 크게 두 개 부르고 이제 귀신 쫓아내는 본문이 성경에 여러 있잖아. 그 본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이 여자 머리 위에 가서 손을 딱 얹고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떠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저는 어릴 때 저희 큰형이 이 엄마가 점장이었어요. 이 점장이가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귀신을 한번 만나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왜? 귀신을 진짜 만나면 내가 누군지 좀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놈의 귀신은 내가 공동묘지를 다니는데도 내한테 안 나타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진짜 이 귀신을 내가 만난 거예요. 딱 손을 놓고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는데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네가 예수 봤냐! 그러는 거예요. 우와! 머리가 쫙 서는데요. 순간적으로 내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래 못 봤다 그래 못 봤잖아 내가 예수님 거지 못 봤다 그러면 보지도 못한 무슨 예수 이름으로 네가 전하노 이럴 것 같대요. 그렇다고 내가 봤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그죠? 왜 거짓말하노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봤다 소리도 못하고 못 봤다 소리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딱 걸렸던 거예요. 와 머리가 바짝 서는데요. 그게 0.1초인데 진짜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야, 이거. 그런데요, 이런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요. 성령님은 이 귀신보다 훨씬 더 놀라워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권세자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게 할 말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놈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도둑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성령님이 0.1초 사이에 하는데 제가 딱 알겠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집에 10억짜리 다이아몬드요. 자, 장로님 집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제가 도둑이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이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훔쳐가요. 그럼 장로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도둑놈아 그러겠죠. 내 거 내놔라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장로님 거 맞아요? 어디서 샀는데요? 얼마 주고 샀는데요? 영수증 있어요? 대답 못하면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도둑놈이 그래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장로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아, 이 도둑놈아 이거 왜 가져가? 내 건데. 그럼 얼마 주고 샀냐고 어디 샀냐고 영수증 있냐고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도둑놈이 그렇게 물으면요. 주인이 대답해야 안 해요. 야, 이 도둑놈아 내가 어디서 샀든지 얼마 주고 샀든지 영수증이 있든지 없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고 이 도둑놈아 그러고 우리 도둑을 쫓아낼 거예요 그죠? 아이 도둑놈이 내보고 네가 예수 봤냐고 물었잖아요. 이 도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가르쳐서 그래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봤든지 안 봤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고 맞지? 아니 내가 예수님 봤든지 안 봤든지 지가 무슨 권세로 내한테 물어요 이 도둑. 아니 도둑놈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둑년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예수 받든지 안 받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 더러운 이 귀신아 내가 나서리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러니까 저 등받이가 없으니까 저 뒤에 가서 탁 처박혀버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따라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내가 나서리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날개짓을 하면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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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저 문 열어주면 나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열어주면 나간다 그러길래 문 열어주면 나가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딱 가는데 성령님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걸으면서 순간적으로 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으로 들어오는 분은 누구예요? 주인이 목자예요. 그죠? 도적은 어디로 와요? 예, 담치기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놈이 문 부수고 들어오고 언제 도둑놈 들어오라고 여러분 문 열어줬어요. 그리고 또 이놈이 영적인 존재잖아. 그죠? 아, 영적인 존재가 문 열어주면 나가고 문 안 열어주면 못 나가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우리 사도행전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 여자가 만나! 만나! 막 그러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창문을 좀 열어놓고 쫓아야 된대. 내가 그래 그 목사님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쫓았어.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문 열어주러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이 도둑이 언제 문 열어줘야 들어와.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언제 문 열어줘야 들어왔냐고 어디서 거짓말아 들어가 그러니까 여자가 귀신이 진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어휴 가슴이 쿵하네. 이 여자가 진짜 죽어버렸으면 어떡해. 또 사고 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밤을 탁 때려보니까 이 여자가 깨나더라고요. 그러자 그 어머니하고 이 여자가 이제 깨나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오빠, 올케, 언니, 동생 여덟 명과 교회 등록을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귀신 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뭔지 나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수없이 또 읽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수없이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마다 성령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무슨 근시자 앞에 설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지혜의 말씀에서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좋은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4절 5절 보면 여러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고도 후회 주시고 굳이지 않는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후회 주신다 그랬잖아. 그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저 머리에 손을 얹고요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상당히 지혜로워진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슝 이렇게 지혜를 확 주시는 줄 알았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그냥 구하. 아니 그런데 제가 지혜를 구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혜는 안 주고 계속 문제만 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줘야 되는데 지혜를 안 주고 계속 문제를 주는 거예요. 문제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죠? 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를 풀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지혜 달라고 그러면 이분은 문제를 주니까. 하나님께 저를 크게 써달라고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크게 써달라고 기도하니까 내 고난만 주더라고요. 아니, 크게 써주는 게 아니고 저도 몇 번이나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즘도 저는요 크게 써달라 소리 절대 안 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 그냥 뜻대로 하셔요. 하나님 쓰고 싶으면 쓰시고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죠. 이 민족을 살려주셔야죠. 그런 기도들 하는데 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이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에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 성령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너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한 법이 있어요. 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 악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다 선하게 살고 싶고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원치 않는 여러분 안에 악이 계속 올라오잖아. 그죠?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내 안에 계속적으로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법과 악의 법이 싸우면서 너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이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악의 법을 덮어버려요. 이겨버려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아직도 힘들다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도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지 않으면은요, 저는 지금도 산상에 지금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는 그 기도하는 게 저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번에 겨울에도 춥고 여름에 이번에 토요일 날 국민일보에 우리 그 산상하는 그 나왔는데요. 그 기자가 와서 저하고 하룻밤 그 산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물렸는지. 그런데요. 아니 그분만 물렸겠어요? 저는 안 물렸겠어요? 저도 똑같이 물렸죠. 그런데 저는 그 물린 걸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아니요 우리 신랑 대신 주님하고 신부된 저하고 그 사랑 이야기를 좀 나눴다고 목이 안 돼 몇 방 물린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6시 반부터 그 11시까지 기도하고 나면 1분은 내려가요.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우리 리더 목사님들하고 한 20명 정도로 밤을 꼬박 채워서 그걸 기도해요. 그럼 완전 따라하던 분들이 우리 간사님도 올라와서 따라한대. 목사님, 이렇게 되게 추울 때는 목사님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물어요. 그럼 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조금 기도하다 보면 12시가 되고, 또 조금 기도하고 2시가 되는데 12시가 되면 4시간 있으면 내려가야 되잖아. 그죠?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 보면 2시가 돼요. 그럼 2시간밖에 안 남잖아요. 조금 기도하다 보면 3시가 돼요. 그럼 1시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4시가 되면 이녀를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 아니 새벽기도가 없으면 그냥 주님하고 계속 있을 건데 새벽기도 때문에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새벽기도 주님이 만들었다. 새벽 미명에 이 주님이 기도하셨더라. 그래서 내려. 그럼 우리 간사님이 하는 말이 인간이 아니구만요. 아니 진짜 주님하고 있는 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자,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저는 이 설교하는 게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설교하라 그러면요. 그냥 몸에서 세포가 시열이 확 올라와요. 그 지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10시나 12시까지 근데 하라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부흥회로 오면은 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할 때 있어요. 근데 새벽 3시까지 하는데 그래요. 아니, 하다가 9시 돼서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그래요. 10시가 돼서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그래요. 아니, 거기 있는 게 힘든 사람은. 제가 서울에 노년도에 강남에 우리 친구 교회 부흥회로 갔는데 우리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8시 돼서 시작을 해가지고 9시 반 되면 늦어도 마쳐야 된대요. 왜? 지하철을 타고 멀리 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고 뭐 찬양 조금 하고 8시 거의 20분이나 돼서 올라갔는데 9시 반 되면 마쳐야 된다니까.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 성도들 말, 우리 친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당신들 목사님이 9시 반 되면 마치라는데 당신들은 9시 반 되면 그냥 다 가시라고. 근데 나는 우리 주님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 하라면 저는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9시 반 되면 다 가시라 그랬어요. 아니 됐잖아 그러면 그죠? 뭐 자기들 가. 아니 나는 솔직히 상관없다고. 근데 그날 12시까지 했어요. 한 명도 안 갔어요. 자기들이 안 간 거지. 내가 가자. 나는 가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못 가니까 교회에서 자고 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에 더 많이 모여서 못 갔으니 그 사람들 다 남아있고 안 나왔던 사람들 새벽에 전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7시 반 돼서 당신들 직장 가야 되니까 가시라고. 나는 우리 주님이 시키는 데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7시 한 20분 내니까 몇 사람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것도 조금 있으니까 그분도 들어왔어요. 마치니까 10시였어요. 그래, 아까 왜 안 가셨냐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월차 내고 휴가 내고 자기들 전화 다 해놓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분들이. 예, 저는 저보고 설교하라 그러면은 뭐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왜요? 이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목회자는 설교하는 것이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충만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충만함이 되고, 안식이 되고, 주특기가 뭐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기도하면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직 답은 하나,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님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기도가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중국도 조금 남으면 23개 성이 되죠. 인도도 있죠. 중동도 있죠. 이 중앙아시아도 있죠. 저 일본 1억 2천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우상,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56개국도 해야 되죠. 유럽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은 저들이 지금 성령을 소멸하고 다 죽어가는데요. 저 남미는요, 북미는요, 오시아니아는요, 세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이게 성령에 우리가 이끌려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면은 이런 거요. 내 먹고 마시고 입고 내 자식, 내 사업, 내 것밖에 몰라요.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이것밖에 기도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그럼 뭔지 하나만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면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박 목사님이 막 이렇게 이 정부가 바뀌어야 되고 통일이 돼야 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박 목사님이 감옥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예? 크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우리 목사님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죠?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기도 그리 안 한대요. 예. 우리 장로님은 감옥에서 순교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 보통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못 나오면은 또 뭐라고 기도할 거야? 거기서라도 좀 편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리 기도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가만히 에베소 교인들을 자기가 전도해가 그리 양육을 했는데 그들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갔잖아, 그죠? 그러다가 지금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죠? 그 가이사 앞에 설 거라 그랬잖아, 그죠? 이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다가 가이사 앞에 가서까지 전해야 되는데, 아, 이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도 감옥에 나와버리면 가이사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로 지금 내가 감옥에 나오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가 황제잖아요. 황제 앞에 여러분 딱 설 때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 아니면 다리가 후두루두루두루 떨려버려요. 입이 덜덜덜 떨려갖고 말을 못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않게 에베소 교인들 보기에 나에게 담대하게 그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 가이사는 지가 왕이다 그러잖아, 그죠? 그때 어떻게 인사했냐면 가이사가 왕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왕이다 그렇게 인사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그러면 잡혀서 감옥에 가고 죽는 거예요. 그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전해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는 거죠. 내가 담대히 그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불련하게 기도하지 말고 편하게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만 잘되게 기도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면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내내 육신이 원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 좀 제발 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나?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세례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는데요, 아무리 하라고 하라고 해도 되질 않아요. 하라고 하라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참 이런 귀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음에 한번 교회 부흥회를 한번 합시다. 이분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죠. 그래야 하나님 여기에 만 명을, 10만 명을, 또 이 강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죠. 예, 이게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4절부터 보면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는, 그러면 잠자는 자는 누군지 이해가 되죠, 그죠?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고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는 오직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은사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드리고 제가 오늘은 마치고자 해요. 제가 미국 가서 14일 동안 집회를 하고, 저는 미국을 가든지 뭐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디를 놀러 가는 법이 없어요. 쇼핑을 하는 법이 없고. 왜? 내가 전쟁하러 갔기 때문에 내가 유람선 타고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을 14일로 돌아다니는데 뭘 선물로 쇼핑을 하는 게 한 개도 산 게 없어요. 근데 부산에 앉아 도착해서 김해 공항에서 우리 딸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막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찬미야 그러니까 아빠 내 선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쿵 하는데 선물을 한 개도 산 게 없어. 근데 뭐 공항에 나올 때 멘션이 없잖아 그제요. 그럼 나와서 그냥 택시를 탔기 때문에 집 앞에 그냥 탁 도착한 거야. 그래서 가방을 갈 때는 또 선교사님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두 개를 가져갔는데 하나를 안에 집어여가지고 들고 집에 올라왔더만은 그러니까 아빠 그러고 뛰어오는데 내가 찬미야 그러는데 내한테 안 안기고 가방을 탁 끌어라. 그러다 보면 가방을 쫙 열어서 안에 작은 가방이 있거든. 작은 가방을 또 딱 열어서 보니까 옷밖에 없거든. 탁 차고는 지방이 들어가 3일 동안 나하고 말을 안 해요. 자, 이놈은 아빠를 기다린 거예요? 선물을 기다린 거예요? 선물이 와서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제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나를 기다리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선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물, 지가 원하는 선물 안 오면은 우리 딸이 가방 차는 것이 이리 차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는 시기학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지 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성령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그 은사, 선물 그거는 물론 성령이 오면은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구하고 구하지 않고 성령과는 동행하지 않고 그 성령의 선물만 구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만 가지고 그러다가 오늘날 많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고린도서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면서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은사는 우리에게 좀 무기예요.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북한 사역을하고 북한을 북한 사람들요 우리보다요 더 열심히 해요. 천삽떡이 운동하고 새벽별보기 운동하고, 근데 그들이 천명이 나와가지고 천삽을 떠요. 천삽떡이가 무슨 말, 천번을 떠고 허리 패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남한 사람이 열심히 안 해요. 내 보니까 담배 피고 커피 한잔 마시고 놀다가 나중에 공텐 포크레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붕 한번 떠보니까 천명이 천삽 뜬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떠요. 열심히 했어요? 아니요. 은사를 사용한 거예요. 포크레인이라는 공텐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명이 천삽 뜬 것보다 더 많이 뜨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자, 은사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우리가 은사
수가 없으니까요. 이 원수 마귀하고 싸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군사가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이 나가서 싸우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오늘날 싸우는 사람이 칼 들고 나와 김유신 장군이 찾던 칼 가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인디아나 존스 보니까요. 그놈이 칼 들고 나와서 일어나니까 총탁 내 팡 쏴버리더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요즘은 총 가지고 싸워도 안 돼. 미사일이 날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는 무기로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사를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성령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요 각종 은사는 더하여 주는 거예요. 더하여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준 은사가 뭔지 알고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잘못 그렇게 사용을 했다가요 엄청난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방언이 무엇인지 상시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자수 수신제가 치국팽천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수신, 자기를 잘 다스리고 닦은 자가 제가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치국,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 그죠? 자기 자신을 잘 쓰는 사람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도 못 세우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뭐,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잘 사용해야 되겠어요? 안 사용해야 되겠어요? 예, 잘 사용해야 돼. 그래야 자기 덕을 세워요. 그런데 오늘 방언을 잘못됐다 그러고 사용 못하게 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언하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돼야죠. 그런데 오늘날 예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덕이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죠. 그러니까 다 교인들을 바보로 만들어 다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그죠? 소가 있으면요 구유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일으키느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일으켜요. 은사 안 받은 사람들은 교회 문제 별로 안 일으켜요. 은사 안 받은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들은 조금 하다 말아요. 그런데 은사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일어난다고 은사를 다 사용을 못하게 앞에 뭐 교회가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원수 마귀하고 싸우자 그러고 막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감동력도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은사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받은 사람들은 이걸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요. 고린도서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던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손에 있는 선물을 지금까지 구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그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 것이니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종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러면은 각
각종 좋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성령이 오시면은 자 이런 것 같아요. 신랑이 오면은 신랑이 모든 선물을 다 가지고 와요. 근데 신랑은 구하지 않고 그 신랑이 주는 다이아 반지만 좋아해. 그래서 이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단 말이더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랑을 좋아해야 될 건데 성령을 좋아해야 될 건데 성령은 좋아하지 않고 은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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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사도 중요한데 이 성령을 구하면 은사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더하여지고 그걸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가 엄청난 능력과 건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사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이 광주 땅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